방송은 유튜브에서 성화봉송 생중계를 검색 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성화봉송 생중계를 검색 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올림픽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정말 많은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땀도 많이 흘리고 정말 힘든 훈련을 거쳐서야만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전달해준 이 성화봉송 불이 모든 선수들한테 빛나는 그런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평창올림픽 꼭 성공하기를 온 국민이 함께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7일인데 정확히 딱 한 달 뒤에 첫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꿈의 무대인 올림픽이니만큼 그때까지 꼭 부상 조심해서
올림픽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도전이 있기에 또 다른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내가 발전이 있기 때문에 도전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제가 뛰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계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을 평생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계올림픽 선수들, 동계올림픽 선수들과 함께 구분 없이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의 그 결정에 불꽃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화봉송 생중계를 검색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평창 올림픽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좀 더 좋은 기억으로 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좀 잘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거 2018년 이 새해를 뭔가 좀 에너지 있게 시작하는 그런 저마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한켠에 그런 뜨거움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すごく沿道からもたくさんの方々から手を振って応援をしていただいて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ね。本当に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幕に向けてどんどんこうムードが高まっていっているっていう雰囲気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した。 앞으로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니까요.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격려와 응원도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다시 한 번. 평창, 평창, 화이팅! 평창, 평창, 화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자, 위에 카메라 보시면서 평화전선 입장으로 참여하시게 된 추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KTMS 대표로 출전하게 됐는데 저희 KTMS 파이팅! 대구지사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러면 이번 국가대표 분들한테 힘을 한번 넣어주세요. 우리 국가대표팀 여러분들 꼭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김연아 사랑해요. 자, 이번에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시나? 중요한 멘트 좀 하시면 되겠는데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우리 누나, 매형, 할아버지, 부모 다 사랑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 같이 오래오래 행복합시다. 사랑해요.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외쳐서 마무리할게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파이팅! 우후! 자, 끝까지 맞으세요. 거의 다 오셨습니다. 자, 머리 누르고 하세요. 자, 다 오셨습니다. 이쪽 앞까지 와주시고요. 네. 자, 맞춰서 가운데 카메라 좀 맞춰주세요. 카메라. 자, 바로 붙여주세요. 바로 붙여주세요. 자, 바로 붙여주세요. 바로 붙여주세요. 바로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자, 두 분이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평창! 파이팅! 파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자리 뛰기로 저하고 맞춰서 거리 유지하면서 갈 거니까요.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맞춰서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저하고 맞춰서 천천히. 평창 화이팅! 국군 장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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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가운데 카메라 저하고 같이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에는 가운데 카메라 보시면서 엄지 보여주시면 최고! 최고! 자, 저기 위에 카메라 보시면서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이번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해야 되는 안수연이라고 합니다. 아, 이번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이번 성화봉송 1위 주자들 다들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창올림픽 나오는 선수분들 다 좋은 실력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이번에는 혹시 준비하신 말씀이나 가족분들, 친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생 사랑하고 오늘 데려다줘 후원이 고맙고 모두 지인분들 2018년 더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세계여행 좀 하시나요? 네? 혼자 가시나요? 네, 세계여행 중 혼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번 세계여행 중 이 성화봉송 물꽃을 등은 램샤인처럼 빛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평창올림픽 화이팅! 자, 주자분 이번에는 이제 거의 다 오셨는데 저희 포즈 한 번만 갈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선 포즈 하시고 1초동안 내기 부탁드릴게요. 정면 카메라 보시면서 포즈. 자, 하나 둘 셋! 평창! 가자! 좋습니다. 출발! 자, 조금만 거리 조금 떨어져야 돼요. 거리 조금만 떨고 자, 이제 거의 다 오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공군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화이팅! 화이팅! 자, 천천히
있습니다. 거리 두 정도. 자, 좋습니다. 대쪽으로 오시고요. 자, 가운데 카메라 좀 봐주세요. 가운데 카메라. 자, 바로 붙여주세요. 지나가 가운데 붙여주세요. 자, 두 번째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 준비하신 분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자, 열차! 화이팅! 가운데 카메라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금만 가면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짧게 병창원의 팀 화이팅! 화이팅! 올림픽에서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희망 가지세요. 화이팅! 잠시만요. 자, 머리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가운데 카메라 보시면서 승부소리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화이팅! 자, 명창 화이팅!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에 카메라 보시면서 엄지척 승부하는 자, 따봉! 그렇죠, 따봉! 자, 이제 프라이팅에서 오셨으니까 아까처럼 쌈바스타일 쌈바스타일! 소화봉성 쌈바스타일로! 자, 소화봉성으로 참여하시게 된 소화봉성 주사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몸 브라질에서 와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역시 어디 여기서 보기 시작하는 분이세요? 아니요. 어디서 오셨나요? 원주에서. 원주에서 오셨나요? 멀리서부터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러면 멋진 사진 한 장 남기는 의미로 포즈 한 번만 갈게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고서 포즈하시고 1초 동안 대기 부탁드릴게요. 자, 포즈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앞으로 출발. 자, 지금 양양에 손님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떠세요? 지금 되게 떨리고 너무 좋아요. 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짧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짧거든요. 네. 그래서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혹시 좋아하시는 분은 경기 스포츠 있으세요? 네. 어떤 분이세요? 스노보드 좋아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스노보드 한번 더 같이 가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자, 좋습니다. 스노우보드는 왜 좋아하세요? 스노우보드 너무 다양한 기술이 많고 짜릿해서요. 혹시 잘 알고 계시는 선수들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데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 저 헤일리 좋아합니다. 자, 어디 분이시죠? 미국이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로 짧게 그 선수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자, 유튜브로 어차피 전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거니까 한마디 해드릴게요. 와, 저 영어를 잘해요. 헨리라고 했죠? 네. I love you, 헨리.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I love you, 헨리. 좋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거의 다 오셨어요. 자, 이제 진짜 다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는 의미로 제자리 뛰기로, 제자리 뛰기로. 무겁지? 네. 무겁지? 자, 현찰. 자, 이제 오른쪽에 시민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오른쪽에 시민분들이 안녕하세요. 자, 가운데 카메라 보고 계세요. 가운데 카메라. 자, 바로 붙여주세요. 제가 한번 바로 붙여주세요. 바로. 자, 두 분 저희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자, 이번에는 이쪽 좀 시선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좀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Let everyone shine! Let everyone shine!
파이팅! 파이팅! 자, 천천히 거리, 1m만 거리 둘게요. 1m만 거리 정확하게. 자, 이 노란 색깔 라인 따라서 갈게요. 저기 가운데 따라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한번 보세요. 혹시 같이 오신 분 계신가요? 혼자 오셨나요? 친구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오신 친구들한테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같이 못 와서 미안해. 친구들하고 왔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 합자 한번 힘 들어볼까요? 왼손으로 합자, 왼손으로 합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거의 다 언덕까지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화이팅! 자,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어요. 자, 유튜브에서 상하봉선 생중계를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올림픽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정말 많은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땀도 많이 흘리고 정말 힘든 훈련을 거쳐서야만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전달해준 이 성화 봉성 불이 모든 선수들한테 빛나는 그런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평창 올림픽 꼭 성공하기를 온 국민이 함께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딱 한 달 뒤에 첫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꿈의 무대인 올림픽이니만큼 그때까지 꼭 부상 조심해서 올림픽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도전이 있기에 또 다른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내 발전이 있기 때문에 도전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평창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제가 뛰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계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계올림픽 선수들, 동계올림픽 선수들 함께 구분 없이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그 열정에 불꽃이 모두 다 하나의 빛으로 shine and everyone shine and shine 밝게 비추리 everyone shine and everyone shine 유튜브에서 상하봉선 생중계를 검색 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평창 올림픽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좀 더 좋은 기억으로 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좀 잘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거 2018년 이 새해를 뭔가 좀 에너지 있게 시작하는 그런 저마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한켠에 그런 뜨거움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すごく沿道からもたくさんの方々から手を振って応援をしていただいて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ね。本当に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幕に向けてどんどんこうムードが高まっていっているっていう雰囲気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した。 앞으로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니까요.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격려와 응원도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Let everyone shine.
마지막 딱 한 2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진짜 마무리 훈련 잘해서 내가 흘린 땀만큼 내가 흘린 눈물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로서 보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날 2018년을 되돌아 봤을 때 이 축제를 통해서 먼저 국민들이 하나 되고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었다.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D-25인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죠? 2월 9일 모두 다 평창으로 갑니다. 서울올림픽 갈 때 당일날 제가 뛰었거든요. 근데 30년 만에 또 한 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한 번 뛸 수 있을까? 할 정도니까 엄청난 행운이고 기쁨이죠. 이렇게 즐거운 기운을 가지고 불씨를 이어받고 이어드릴 테니까 우리 선수분들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하나 된 마음으로 정말이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과 성원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 선수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갈고 닦은 기량을 이번 동계올림픽에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시길 바라고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성적이 아니어도 최선을 다했다는 과정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한 것만큼 그냥 즐기는 이번 올림픽이 되고 좋은 성적도 함께 내길 바라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올림픽 상하봉송은 유튜브에서 상하봉송 생중계를 검색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올림픽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화봉송 해봤는데 우정부 친구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을 끝까지 올림픽까지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많이 준비하고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직접 보고 응원해 주십시오. 꼭 와주셔야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할 수 있다. 해먹어 말겠다는 99%의 불가능을 1%의 확률을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열정, 화이팅! 성화봉송을 하면서 선수들만이 아닌 국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긴장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많이 뜻깊은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선수들에게 뭐 해드리고 싶은 요리는 전복 삼계탕.
또 남극 피자에서는 못 먹어봤던 게 삼계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기운을 선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삼계탕으로. 지금 이 설상 종목 선수들이 많이 없는데 저는 그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 더 많은 선수들 키워나가서 다음 베이징 올림픽에서 더 많은 선수들을 내보낼 수 있는 비주류가 주류가 될 수 있는 코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올림픽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정말 많은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땀도 많이 흘리고 정말 힘든 훈련을 거쳐서야만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전달해준 이 성화봉성 불이 모든 선수들한테 빛나는 그런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평창올림픽 꼭 성공하기를 온 국민이 함께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7일인데 정확히 딱 한 달 뒤에 첫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꿈의 무대인 올림픽이니만큼 그때까지 꼭 부상 조심해서 올림픽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도전이 있기에 또 다른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내가 발전이 있기 때문에 도전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모두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제가 뛰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계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을 평생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계올림픽 선수들, 동계올림픽 선수들 함께 구분 없이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의 그 결정에 불꽃이 유튜브에서 상하봉선 생중계를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평창올림픽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평창올림픽을 좀 더 좋은 기억으로 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좀 잘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거 2018년 이 새해를 뭔가 좀 에너지 있게 시작하는 그런 저마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한 켠에 그런 뜨거움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すごく沿道からもたくさんの方々から手を振って応援をしていただいて。 すごくなんか楽しかったですね。本当に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の開幕に向けてどんどんムードが高まっていっているっていう雰囲気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した。 앞으로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니까요.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격려와 응원도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Let everyone shine.
딱 한 2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진짜 마무리 훈련 잘해서 내가 흘린 땀만큼 내가 흘린 눈물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로서 보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날 2018년을 되돌아 봤을 때 이 축제를 통해서 먼저 국민들이 하나 되고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었다.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D-25인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죠? 2월 9일 모두 다 평창으로 갑니다. 서울올림픽 갈 때 당일날 제가 뛰었거든요. 근데 30년 만에 또 한 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한번 뛸 수 있을까? 할 정도니까 엄청난 행운이고 기쁨이죠. 이렇게 즐거운 기운을 가지고 불씨를 이어받고 이어드릴 테니까 우리 선수분들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하나 된 마음으로 정말이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과 성원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 선수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갈고 닦은 기량을 이번 동계올림픽에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시길 바라고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성적이 아니어도 최선을 다했다는 과정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한 것만큼 그냥 즐기는 이번 올림픽이 되고 좋은 성적도 함께 내길 바라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화봉송 생중계를 검색 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올림픽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화봉송 해봤는데 우정우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을 끝까지 올림픽까지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많이 준비하고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직접 보고 응원해 주십시오. 꼭 와주셔야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할 수 있다. 해놓고 말겠다는 99%의 불가능을 1%의 확률을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열정, 화이팅! 하나님
이 차량 중간에 한 발 차시고 들어주세요. 이 차량 중간에 한 발 차시고 들어주세요. 한 발 차시고 들어주세요. 네, 영창
화이팅! 네. 너무 영광스러워. 네, 정적보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땀의 결실을 꼭 맺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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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트 준비했는데 여기서 잠깐 사랑합니다. 옆으로 한번 돌아가시고 한번 이번에는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평창 화이팅! 평창 화이팅! 14번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실시간 경쟁력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
양양 파주대에서 지금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3살 장경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살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결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고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3살이 되면서 지금 옆에도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신 여자친구가 말씀해 주시죠. 서연아, 사랑한다! 머리로 한 수도 한 번 들으면서 그거를 치는 카메라 한 수도 한 번 들으실까요? 네. 그리고 올해 꼭 결혼하자! 그 다음 시점으로 다가가는데 멋있는 시간을 좀 주실까? 평창 화이팅! 평창 화이팅! 앞으로 조금 더 가실게요. 솔직히 사실 때는 오르려고 그러시는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헬로피스도 화이팅! 화이팅!
와봤는데요. 너무 좋고요. 음식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드라이브 하느라 수고해주신 엄마 너무 고맙고 예쁜 딸이 될게요. 또 힘이 되는 누나가 되겠습니다. 본인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의 키워드가 화합이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있는 벽들이 무너지고 같이 화합하는 서로 경계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지금 가다 생각나는 게 있으시나요? 아, 지금 일단 저희 그 하나그룹에서 왔는데요. 저희 공식 스폰서인 하나그룹에서 이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사상우여 대체 투자 계획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축하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경기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건강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스포츠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요즘 약간 경쟁 사회에 지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갈 길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상황 좀 내려주세요. 아, 네. 힘차게 파이팅 한번 파이팅! 아, 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주신 분 정말 많은 사전 한 번만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영도 버스로 복귀하시겠습니다. 저희 올림픽 상하봉송은 유튜브에서 상하봉송 생중계를 검색 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올림픽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정말 많은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땀도 많이 흘리고 정말 힘든 훈련을 거쳐서야만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전달해준 이 성화봉성 불이 모든 선수들한테 빛나는 그런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평창올림픽 꼭 성공하기를 온 국민이 함께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딱 한 달 뒤에 첫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꿈의 무대인 올림픽이니만큼 그때까지 꼭 부상 조심해서 올림픽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도전이 있기에 또 다른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내가 발전이 있기 때문에 도전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제가 Let Everyone Shine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모두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제가 뛰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계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을 평생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하계올림픽 선수들, 동계올림픽 선수들 다 함께 구분 없이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의 그 열정에 불꽃이
올림픽 상하봉송은 유튜브에서 상하봉송 생중계를 검색 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평창 올림픽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좀 더 좋은 기억으로 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좀 잘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는 거 2018년 이 새해를 뭔가 좀 에너지 있게 시작하는 그런 저마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한 켠에 그런 뜨거움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すごく沿道からもたくさんの方々から手を振って応援をしていただいて。 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ね。本当に平昌オリンピックの開幕に向けてどんどんこうムードが高まっていっているっていう雰囲気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した。 앞으로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저희 선수들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니까요.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격려와 응원도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2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진짜 마무리 훈련 잘해서 내가 흘린 땀만큼 내가 흘린 눈물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로서 보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먼 훗날 후손들이 오늘날 2018년을 되돌아 봤을 때 이 축제를 통해서 먼저 국민들이 하나 되고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었다.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D-25인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죠? 2월 9일 모두 다 평창으로 갑니다. 서울올림픽 갈 때 당일날 제가 뛰었거든요. 근데 30년 만에 또 한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한번 뛸 수 있을까? 할 정도니까 엄청난 행운이고 기쁨이죠. 이렇게 즐거운 기운을 가지고 불씨를 이어받고 이어드릴 테니까 우리 선수분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하나 된 마음으로 정말이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과 성원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 선수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갈고 닦은 기량을 이번 동계올림픽에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시길 바라고 좋은 성적으로 또 좋은 성적이 아니어도 최선을 다했다는 과정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한 것만큼 그냥 즐기는 이번 올림픽이 되고 좋은 성적도 함께 내길 바라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방송은 유튜브에서 상암방송 생중계를 검색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올림픽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화봉성 해봤는데 의정부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을 끝까지 올림픽까지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많이 준비하고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직접 보고 응원해 주십시오. 꼭 와주셔야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할 수 있다. 해놓고 말겠다는 99%의 불가능을 1%의 확률을 가지고 도전해서 결국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열정, 화이팅! 성화봉송을 하면서 선수들만이 아닌 국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긴장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많이 뜻깊은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선수들에게 뭐 해드리고 싶은 요리는 전복 삼계탕.
그 남극 퀴즈에서는 못 먹어봤던 게 삼계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기운을 선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삼계탕으로. 지금 이 설상 종목 선수들이 많이 없는데 저는 그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서 더 많은 선수들 키워나가서 다음 베이징 올림픽에서 더 많은 선수들을 내보낼 수 있는 비주류가 주류가 될 수 있는 코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상하봉선 생중계를 검색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상하봉선 생중계를 검색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올림픽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정말 많은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땀도 많이 흘리고 정말 힘든 훈련을 거쳐서야만 올림픽을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전달해준 이 성화봉성 불이 모든 선수들한테 빛나는 그런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 개인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또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평창올림픽 꼭 성공하기를 온 국민이 함께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11일인데 정확히 딱 한 달 뒤에 첫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꿈의 무대인 올림픽이니만큼 그때까지 꼭 부상 조심해서 올림픽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도전이 있기에 또 다른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내가 발전이 있기 때문에 도전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평창 올림픽 승리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평창! 축하의 양가 소식입니다. 천천히 가실게요. 좋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남편과 아이들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러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민주야, 태환아, 아빠가 평창 성공한 봉사부자가 됐다. 열심히 뛰어서 성공을 기원할게. 화이팅! 아이들 엄마 김성수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순간이 온다고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시면 주세요. 올 겨울에는 평창으로 아이들과 함께 평창 응원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렛츠 고 평창! 렛츠 고! 예! 예! 이제 제자리 뛰기 한 번만 해주시면 걸려서 가겠습니다. 예! 평창! 화이팅! 제 옆에서만 뛰어주실 수 있으세요? 평창! 화이팅! 이번에 누구보다 힘든 싸움을 주는데 저 국가대표 선수분들에게도 응원의 한 말씀 남겨주세요. 저는 이상아 씨 팬입니다. 네. 이번에 꼭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세요. 이상아 화이팅! 화이팅! 지금 좀 천천히 가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죠?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천천히 가세요. 예! 예! 혹시 지금 더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오늘 저를 응원해주러 온 우배 한성돈 사랑한다 성돈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평창 화이팅 화이팅 예 새해가 맞는데 좀 한참 지나긴 하지만 시청자분들에게 올 한 해 잘 보내시라고 확실히 인사로 와요. 국민 여러분 올해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열게 됐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국민의 한 마음으로 평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기다 주자분 거기 다가가세요. 오늘 다음 주에는 멋있는 포즈를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예. 그럼 도착하시는 대로 물 먼저 비춰주시고 사진 촬영 후에 포즈 보여주실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예린아, 지민아, 아빠가 너가 사랑한다. 아저씨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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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세요. 제자리 뛰기 한 번만 해주실게요. 7,500명의 주자 중에 제가 발탁된 게 정말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뭘 해도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모든 일 잘 되는 편에 듣겠습니다. 제가 하시는 모든 일도 다 하신 일 잘 되기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생하신 분 스태프분들 추운 날씨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스태프분들 화이팅!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아이스하키 부가 있었는데요. 아이스하키 부로서 남자부였긴 하지만 남북 단일 대회 꼭 좋은 성적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은 소원 높게 유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아이스하키 포즈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좌측을 한 사람 이동하셔서 카메라 돌아볼게요. 레츠고 투게더! Okay, now let's try to say,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at's your favorite water sport? All of them. What's your favorite? My favorite. Ice hockey. Ice hockey. Yes. Okay. Let's play pretend and hold your ice hockey. Right? One, two, three. No. Okay. What about skating? Skating. One, two, three. Okay. Thank you. 안녕하세요. 정치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 속도 조금만 더 여유있게 이동하시면서 이번 네. 소아방송 지원 주시는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제가 소아방송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정면 카메라 가지고 준비하신 포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성함 웃기 유지하시면서 자,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면 하세요. 일단은 항상 고생하는 저희 아이프한테 고맙고요. 저희 아들 강찬이와 담현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힘내서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사회자들 조금만 더 걸려보시면서 장면을 보고 사모님의 영상편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내가 잘할게 더 사랑하고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이해해 주기 바라고 사랑해! 오! 자,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자, 세우는 머리를 크게 하트 한번 올려주세요. 사랑해!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카메라 보시고 가장 자신 있는 포즈 가실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해보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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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속도 줄여주시고요. 네, 이대로 정면 카메라 바라보시고요. 화이팅! 평창 올림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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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평창 올림픽 화이팅! 네, 이승훈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자, 저희 손만은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주시고요. 자,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주시고요. 자, 화면 대기시면서 같이 손도 맞으시면서 이동하시게요. 평창 화이팅! 평창 화이팅! 올림픽 화이팅! 네, 저희 앞에 보시면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가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한테 헌신을 해주신 와이프한테 고맙다는 말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할아버지 제사인데 같이 모든 가족들한테도 평소에 항상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가 몸이 좀 아픈데 항상 웃으면서 힘든 치료 잘 받기를 항상 기원을 하고 싶어요. 화이팅! 화이팅! 이제 수정을 조금만 더 여유있게 저랑 속도 맞추시면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앞에 카메라 보시고 준비하신 포즈 멋있게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즈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체 포즈 하나 더. 함께 항상 재밌게 즐겁게 같이 살자. 결혼해줘서 고마워. 자, 사모님 고마워서 부르세요. 미연아 사랑해. 자, 마지막으로 변명주 평창 동해를 활짝을 주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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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속도 맞추시면서 네. 자, 정면 카메라 보시고 소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양양에서 골프 협회장을 하고 있는 이현식입니다.
많이 힘드세요. 힘들어요. 지난주에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나머지 주자분들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중계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쉼 없어요. 하나, 둘.
둘, 셋, 넷! 평창 올림픽 화이팅! 예, 됐습니다. 엄마 사랑해보세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자, 좀 보자, 카메라 보시고 준비된 포지션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평창 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네!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평창 화이팅! 평창 올림픽! 화이팅! 주장 준비해 오신 멘트 있으신가요? 아, 따로 없습니다. 근데 4년 동안 평창올림픽 준비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제일 긴장하고 있는 건 선수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4년 동안 노력한 것만큼 성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그거는 저 이상엽이 보증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보증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한테 사랑하는 우리 승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면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본인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못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더 많은 시간들 함께 보내주고, 그리고 손주 때문에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좀 밝고 즐겁고 지금까지 어떤 행복한 날들보다 더 행복한 2018년, 그리고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프,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점프! 와, 점프, 점프, 점프! 자, 한 번 더, 숨만 빌어주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8개월부터 시작했네요. 굴리라! 저 한번 바라봐주세요. 자, 두 분 크게 평창 화이팅! 평창 화이팅! 화이팅!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너무 무겁다. 카메라 봐주세요. 주장님 좀만 천천히 가실게요. 이 정도 걸리지 않을게요. 옆에하고 같이 가시면 돼요. 오늘 장가가는 김기지 아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양양 강남 사랑해. 예. 양양군 사랑 영리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선생님 나오고. 좀만 가운데로. 네. 자, 주장 기분이 어떠신지 지금 기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제 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서 통화를 들고 뛰게 돼서 정말 좋아요. 나 신랑인 줄 온다, 진미야. 네. 나 이제 신랑인 줄 온다. 신랑 왔다. 김구성 사랑해. 천천히 가실게요. 우리 안정아. 김구성 같은 사람이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관동산학교 화이팅! 화이팅! 아, 저 사랑대장님 관동산학교 화이팅 불러가서 가세요. 옆에 함께. 네. 사랑대장님 같이 응원하러 가요. 신나게 신나게 좀.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카메라 보시고 크게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에 다 같이 가자! 평창으로 하나, 둘, 셋! 가자! 평창으로! 평창으로! 가자! 평창으로! 여기 이럴 때 같이 합시다.
그렇게 관심 있어 한 건 아닌데 저희 감독님 소중하게 넣었고요.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 보고 말씀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 기분이 어때요? 너무 떨리고 진짜 감독님 영광 같아요. 저희 이제 가족들 같이 와 계시나요? 네. 카메라 보고 가족들에게도 한마디 전해주세요. 아빠 얼마나 계속 꺼야지 해주시는데 더 열심히 타서 자랑스러운 아웃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국가 대표 선수분들 진짜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참고 이겨내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자, 지금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목표 그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목표는 이번에 금메달 4개 정도 더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메라 목표 화이팅! 화이팅! 여기까지 와주시고요. 바로 붙이실게요. 네, 그대로 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평창 화이팅! 하나, 둘, 셋. 평창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좀 이 정도 걸릴까요? 진짜 너무 빠르세요. 좀만 더 걸릴게요. 좀만 더. 자, 그럼 준비 운동 해주세요. 화이팅! 평창 올림픽 화이팅! 아까 가족이랑 평화 빨리. 윤석! 사랑한다! 오가! 장인장모님! 장인장모님도 사랑합니다! 안 되신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떻게 해서 성화공동 네?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났고 성화공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짜막대기 평창이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머리라트 좋아요. 라트 화이팅. 화이팅. 자, 이번에 카메라 보시고 평창 공동을 보았으니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좀만 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 크게 가자! 평창으로! 가자! 평창으로! 지금 준비하면 멋진 포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점프 한번 하겠습니다. 점프요. 자, 화이팅 외치면 높게 점프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가볍다, 가벼워! 얼마 남지 않은 평창 올림픽 확실한 준비가 돼서 세계 기억이 남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화이팅! 왈발대 한 번 더 해봐요. 왈발대 왈발대 한 번만. 유정아 사랑한다. 자, 우리 와이프분에게 보내는 자 사랑의 댄스. 사랑의 댄스. 저희 다 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게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화이팅! 자, 저 서재 오실게요. 화이팅! 카메라 봐주시고요. 화이팅님! 평창 화이팅!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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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수염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그럼 평창 화이팅! 평창 화이팅!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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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 따라가 지정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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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김재훈 멘트 주세요. 네. 카메라로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에서 오늘 성화등장하게 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세훈입니다. 회사에서 너무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처가 식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그리고 예쁜 우리 딸 함께 해줘서 사랑합니다. 회사에서 15년간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업부에 같이 근무하고 계신 우리 생활회로 사업부 임직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몸담은 우리 사업부인 만큼 평생을 다 붙여서 열심히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이 화이팅 넘치는 느낌으로 우리 평창올림픽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파이어!
자, 두 분 다 같이 크게 화이팅! 협찬!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깜짝, 동철이, 화이팅! 화이팅!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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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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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 자! 평창 동계올림픽 파이팅! 공동지원 파이팅! 양양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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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파이팅!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